일반적으로 무릎 통증이 있다면 중장년층에서 발생되는 질환으로 생각하지만 젊은 층에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리한 다이어트와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 점점 무릎 관절이 약해져 연골 연화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과한 욕심에 의해서 운동량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 무릎의 모형에 있어서 보시면은 우리 무릎 관절 안에 연골판이라고 물렁뼈가 있습니다. 이 물렁뼈가 충격을 흡수해주면서 관절 안을 보호해주게 되는데 무릎 관절에는 이 연골판이 보호하지 않는 연골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앞쪽에는 연골과 연골이 직접 맞닿게 되면서 무릎의 통증을 야기시키게 될 수도 있는데요.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연골을 통해서 뼈까지 통증이나 상처가 전달돼서 통증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게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거나 운동량이 많게 되면은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연골 연화증이라고 합니다. 연골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손상된 연골을 방치하면 심한 경우 관절이 변형될 수 있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연골 연화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8만 8,520명이었으며 여성이 5만 1,909명이고 남성 3만 6,573명으로 연골 연화증은 여성의 발병률이 높은데요. 이를 여성 환자만 세대별로 나눠보면 20대가 1만 1,026명으로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골 연화증은 무릎 관절의 앞쪽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연골연화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자체가 근육이 되겠는데요. 근육은 무릎관절뿐만 아니라 허벅지, 골반 근육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여성의 환자에 있어서 남성보다 연골연화증의 빈도가 증가하는 첫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은 하이힐 같은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신게 되는데 이런 굽이 높은 신발을 신게 되면은 무릎의 체중이 앞쪽으로 주로 실리게 되면서 연골 연화증의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 하나 신체 구조상 여성은 남성보다 골반이 더 넓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골반과 무릎이 이르는 각도가 무릎 앞쪽 관절에 힘을 많이 전달하게 되는 해부학적 구조를 이루게 돼서 연골 연화증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호발하게 됩니다. 연골 연화증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가파른 길을 오르내리는 등산, 과격한 러닝 등을 피하고 쪼그려 앉아서 일하거나 양반다리와 같이 관절에 압박이 가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과한 운동뿐만 아니라 하이힐의 장시간 착용, 무리한 다이어트도 연골 연화증 발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이어트 운동은 분명 우리 몸의 관절에 부담을 덜어주어 관절 건강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우리 관절과 연골에 부담을 주어 관절에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관절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가벼운 산책 또는 수영 등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74년 전통의 관절 전문 종합병원 CM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